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늘면서 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로 큰 혼란을 겪은 대구시. 현재 2차 대유행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이미 대구 시민의 0.5%와 1%가 확진이 될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세워뒀습니다. 중환자실 250개와 병상 2,000개,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3,400개를 마련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. 만에 하나 이 병상 부분들로 부족하다라는 시그널이 올 경우에는 각 병원들이 속속 이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가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겪었던 아픔과 혼란 부분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준비는 해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. 먼저 병실은 대구시가 중환자실 250개 병상 등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지적했습니다. 평상시에도 3차 병원들은 거의 80-90%가 항상 그 중환자는 꽉 차 있는 좀 이런 상황인데 이 환자들을 어디로 어떻게 보낸다라는 건지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장과 아무런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. 인력도 문제입니다. 대구시가 예상하고 있는 간호 인력은 약 2,000명인데 반해 현장에서는 이보다 2배 정도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어느 병동 어떻게 닫고 그 인력을 동원할 거냐에 대한 계획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당장에 이제 발생했을 때 또 왕자왕 네가 갈래 네가 갈래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이 대구시가 그러면은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몇 병동을 닫으면 얼마나 인력이 나오니까 그 인력을 투입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. 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재능을 충분히 다 발휘는 하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너무 열악하게 1차를 버텨냈기 때문에 그 2차에는 좀 제대로 된 대응을 해달라는 게 요구. 점점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마련한 대응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대구뉴스 김인재입니다.